네, 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이번에 작업해볼 기기는 이전에 이제 페미콤을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슈퍼 페미콤을 휴대용 기기로 한번 개조해보려고 합니다. 네, 두 개의 슈퍼 페미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왼쪽은 이제 구형이죠. 일반적인 슈퍼 페미콤이 되겠고, 오른쪽은 이번에 개조를 해보게 될 슈퍼 주니어가 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기판 크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는데요. 슈펠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기판에 칩들이 위치한 걸 보면 휴대용 개조를 하더라도 크기가 좀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슈펠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컴팩트하게 작아진 기판 덕분에 휴대용 기기로 개조를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조를 위해서 전원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부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9V가 내려오게 되겠고, 콘덴서를 통해서 레귤레이터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귤레이터는 아무래도 9V에서 5V로 전압을 다운을 시켜줘서 슈퍼 페미콤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V로 구동이 될것 같고요. 이제 구동되는 전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페미콤에 전원을 넣어준 상태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약 9V 정도의 전압이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콘덴서 쪽에도 9V가 입력이 되고 있고요. 레귤레이터를 보게 되면 9V 입력이 이제 최종적으로 5V 입력으로 변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대한 콘덴서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 레귤레이터도 제거를 한 뒤, 5V가 출력이 되는 부분에 직접 5V 입력을 해서 개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입력되고 있던 9V 부분은 제거를 하게 되었고요. 달려있던 레귤레이터도 제거를 하고 5V를 직접 입력해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슈퍼 페미콤이 5V로 구동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단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영상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가, 그리고 5V로 구동을 했을 때 음성은 출력이 되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V를 입력이 되었고요. 일단 게임이 구동이 되고 화면이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원래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데요. 음성 부분이 전혀 출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이 되었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9V 라인에서 아무래도 음성의 출력이 되는 앰프 쪽을 관련된 전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앰프 쪽을 확인해서 9V로 입력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앰프를 선회하는 방향으로 개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운드 출력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슈퍼 페미콤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운드 앰프는 여기 S믹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앰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레귤레이터 부분과에서 이렇게 9V가 입력이 되고 있던 앰프였고요. 9V로 사용되고 있는 앰프지만 혹시나 이제 휴대용 개조를 해서 5V를 개조할 경우에 5V로도 구동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5V로 구동이 가능하게 된다면 9V를 사용하지 않고 5V로 휴대용 개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V 입력 부분과 그리고 앰프 쪽 전원 입력 부분에 5V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구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앰프 쪽에 9V가 아닌 5V 상태에서 전원을 입력을 했을 때 영상은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사운드가 나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대용 슈퍼 페미콤을 개조를 할때 9V가 아닌 5V로서 모든 구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5V로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동에 필요한 전압은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게 돼서 이제 기판 크기를 좀더 축소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슬롯이라든지 여타 다른 불필요한 부분들이 제거가 필요하겠고요. 이런 부분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드 커팅 라인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일단 전면 부분에 이렇게 회로 라인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면과 후면을 나눠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전면 쪽에는 이렇게 은색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커팅을 하게 됩니다. 커팅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이제 이 부분에는 보드 라인이 회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팅을 한 후에 그리고 배선을 하고 테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팅이 완료된 슈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커팅을 할때 여기 보이면 이제 접점 부분인데 이 부분 아래쪽으로 이제 커팅이 되겠고 우측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데이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하에서 커팅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빛에 조금 반사를 시켜보면 이게 회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하에서 이렇게 커팅을 시켜주게 됩니다. 상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가 있죠. 콘덴서 윗부분으로 이렇게 커팅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이제 슬롯 부분을 배선을 해줄 텐데요. 슬롯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단 부분에 핀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사용하게 되면 높이가 좀 높아지게 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핀을 눕혀준 뒤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 쪽 배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이제 62개의 핀인가요? 배선이 되었고, 휴대용으로 제작을 할 때, 자, 후면에 케임팩이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선을 해 주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될것 같습니다. 주니어 같은 경우에 커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거의 이제 슈페 카트리지 정도 크기가 되겠고요. 한번 영상과 음성을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 콘덴서가 상단에 있는데 제일 오른쪽이 영상이 되겠고 그 왼쪽 부분이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테스트할 때 원래라면 영상은 이 부분에 연결을 해줘야지 이제 노이즈 적고 할 텐데 간단하게 이제 구동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영상 그리고 음성을 연결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용 모니터에 연결된 상태이고 카세트를 뽑아준 뒤 전원을 넣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동이 되었죠. 사운드도 네, 문제없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커팅은 문제없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컨트롤러 제작과 그리고 케이스 제작을 해서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